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좀 전통 있는 니트 브랜드들의 니트들을 다룰 건데요. 매니아층이 분명 있는 브랜드들이고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 이런 브랜드들을 사랑하는 궁집자님이 계시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궁집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등장하는 니트들은 분명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매니아층들에겐 모으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는 니트들인데요. 쉐기독 니트. 디즈니 쉐기독의 모델인 올드 잉글리시 십독. 한마디로 영국판 삽살개?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쉐기독 니트 혹은 셔틀랜드 니트라고 불리는 요 니트들의 특징은 바로 니트를 만든 후 스크래칭 과정을 거쳐서 보풀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요 보풀이 마치 like 삽살개. 와! 이 일부러 만들어진 보풀 때문에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풀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 니트 사면은 보풀 일어나는 거 걱정 없어요. 계속 더 만들면 돼.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니트들의 특징은 뭐 부드럽고 매끈하고 찰랑이는 이런 니트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살짝 퍼석하고 부지포 같다. 하지만 그게 갬성이다. 계속 더 만들면 돼. 보풀이 생기면 공기층이 좀 형성이 돼서 보온성에도 좋지만 유명한 쉐기독 니트들이 나오는 브랜드들에서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컬러감이 나와서 요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궁집자도 콜렉팅 중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쉐기독 니트 하면 뭔가 더플코트, 치노팬츠 이런 아이비리그 프레피 룩과 매칭해주면 제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인 모헤어나 부클 니트랑 거의 뭐 많이 다를 게 없어서 미니멀하고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된답니다. Stalkers. 오늘 리뷰해볼 쉐기독 니트 브랜드들은 총 세 브랜드. 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 1929년에 설립된 니트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이름대로 니트의 홈타운인 스코틀랜드에서 오랫동안 니트 생산을 해온 브랜드예요. 그리고 다음은 하울린. 1981년부터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에서 전통적인 니트 방식으로 니트를 만드는 브랜드. 그리고 마지막은 셔틀랜더. 셔틀랜더도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서 전통 방식 핸드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니트들이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우선 이 니트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쉐기독 니트를 입는 맛이 이 보풀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풀의 차이도 살짝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보풀은 어떻게 입으시냐에 따라서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더 만들면 돼. 딱 봤을 때 하울린 제품이 보풀이 일어난 정도가 제일 적어서 뭔가 입문하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터치감이 세 개의 제품 중 가장 부드럽긴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절대 제가 이거 부드럽다고 한 게 부드럽던 게 아니다. 그 부지포들 중에서 제일 부드럽다. 모두 이너 티셔츠 필수 아니면 찌슬림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부드러운 정도는 하울린이 제일 부드럽고 그 다음이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 그리고 셔틀랜더 요 순이었고요. 두께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셔틀랜더 제품이 제일 두꺼웠고 하울린과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 제품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자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먼저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 제품부터. 궁집자님의 개인 소장템으로 요 니트는 두 가지 컬러로 갖고 있는데 파란색 니트는 무려 3년을 입으셨고 요 연보라색 콘페티 컬러는 3개월 정도 입었다고 하네요. 특징은 홀가먼트. 이전에 설명드렸던 점이 있지만 홀가먼트랑 함은 팔, 몸통 이렇게 따로 짜서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요 니트 모양 그대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뒤집어 까보시면 이음새 부분이 없어서 옷을 입으실 때 안에 걸리적거림이 없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레글런 어깨 스타일이고 넥라인, 소매단, 밑단 모두 립 처리가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레글런 어깨가 신경 쓰이지 않으신다면 할리 제품이 셔틀랜드 제품보다는 저는 좋지 않나. 아무래도 저는 홀가먼트를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문제도 좋긴 하지만 뒤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요즘 스타일로 오버사이즈로 나온 게 아니라 정핏으로 입었을 때 이쁜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정핏이나 뭐 머슬핏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게요. 어깨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컨텐츠를 위해 그리고 궁집자님의 지돈지산 아이템을 써야 됐으므로 셔틀랜드 제품은 구매해서 선물로 드려봅니다. 내 돈. 이 제품의 특징은 풀 45봉제 처리된 니트이고 레귤러 어깨로 나왔어요. 넥라인, 밑단, 소매단은 립 처리가 되어 있고요. 셔틀랜드 제품 또한 머슬핏, 정핏으로 입었을 때 이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귤러 어깨를 싫어하신다 하시면 셔틀랜드 제품을 선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궁집자와 셔틀랜드 제품이 좀 더 쫀득한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40 사이즈를 스펙적으로 봤을 때 맞을 것 같다 구매했다가 뭔가 낑겨가지고 42 사이즈로 교환했거든요. 그리고 총장 자체가 63.5 저렇게 짧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짧진 않더라고요. 두께감도 새 니트 중 가장 두꺼웠기 때문에 좀 퐁송퐁송한 쉐기독 니트를 원하신다 하시면 이 제품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은 하울린. 하울린의 쉐기독 니트는 가격도 좀 하지만 유명해요.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ETC 서울 측에서 대여를 부탁해서 대여받은 옷입니다. 궁금했거든요. 리뷰하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품의 특징은 홀 가먼트로 되어 있고요. 라글럼 어깨에 소매단, 넥라인, 밑단 모두 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깨가 레글러이냐 아니냐 차이 말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궁집자와의 새 니트 중 조금 웨쿡 스타일, 웨쿡 체형에 맞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소매 기장이 좀 더 여유롭게 나왔고 품도 조금 더 넉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보풀이 엄청 일어나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성분들께도 추천을 해보고 싶어서 냉큼 제 사이즈도 한번 받아서 리뷰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갑 사정이 좀 괜찮으시다, 쉐기동 니트 입문을 하신다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울린을 살 것 같긴 합니다. 스토커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니아층도 있고 전통이 있는 니트 세 브랜드들의 쉐기동 니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 브랜드 중에서 어떤 거 살까 고민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보풀하기 니트가 갬성이라고 하시면서 신기하게 보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좀 확고한 저희 궁집자님은 앞으로도 쉐기동 니트를 컬러별로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뭔가 국내에서 찾기 힘든 니트 컬러들이 진짜 많이 나오긴 해요. 컬러를 좋아하는 저도 반할 컬러감들이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비교 컨텐츠를 할 수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